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것. 높이 15m, 무게 40톤의 초대형 농나무인데요. 예. 지금 새 보금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이송 작업 중입니다. 이사를 가는군요. 그런데 이 나무가 있던 이곳이 원래는 쓰레기장이었다고 하는데요. 운송을 하면서 그렇죠.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. 뭐 이 나무도 또 귀한 나무고. 감정가 무려 1억 5천만 원. 그 진가가 뒤늦게 밝혀진 이 농나무를 쓰레기장에서 구출하는데 사전 작업만 두 달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. 아하. 만만치 않네요. 이 고목의 가치를 인정, 각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부산 시민공원으로 옮겨졌는데요. 자, 새롭게 뿌리를 내릴 부산 시민공원까지의 거리 고작 5.4km. 하지만 나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이송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 자, 가던 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. 바로 이 다리 밑에 나무가 걸려버리는 것입니다. 아하. 다치면 안 되잖아요. 자, 눈물을 머금고 일부분을 잘라내면서 다시 무사히 통과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모든 시민들이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쓰레기장이 아닌 공원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무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.